들어와 있으니까 너가 아버지도 너 엄마도 핏줄 찾아가고 볕줄 찾아가니 불쌍하고 조상도 경우가 없다고. 10대 때부터 너를 조장을 하고. 잠깐만 끊고 갈게요. 눈물 닦아. 조금만 쉬었다가. 괜찮아 괜찮아 눈물 닦아. 16살 때는 청소년 보호센터에서 교실에 가물이 있으면서부터 부모하고 간극이 돼서 네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어린 너한테 부모 느끼라고 너한테 벌을 줬더니 부모는 못 느끼고 너는 계속 느끼고 있고. 그래서 16살 때부터 상담소, 청소년 보호소 그런 데를 다닌 거야? 아니, 거기서 살았어요. 아빠한테 가정 폭행을 너무 심하게 당해서 학교에서 격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거기서 8년 정도 살고, 거기 살면서부터 두통이 심해지고 결핵도 안 보았다 가고 그랬는데, 8년 살고 나오니까 친할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친할머니 장례식 치르고 나서부터 정신과 다니면서 자율신경계가 아예 멈췄다고. 치료도 같이 받아, 약물 치료랑 치료 같이 받아야 되는데 엄마가 두 달 돈 내줬나? 그러고 나서 힘들다고 저한테 다 떠안으라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학교 졸업은 한 거야? 작년에 공정고시 봤어요. 그럼 계속 졸업했고요. 17살 때 학생부장 선생님이 남자였는데 자꾸 저 여자로 보시고 집으로 놀러와서 된장찌개 끓여준 집에 놀러오라 그러고 막 그런 일이 어렸을 때부터 아저씨들한테 많이 그래가지고 자 그래서 자퇴했어요. 보통 아버지 때 벌전이 어느 정도 네가 30살이 넘어가고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차고 들어오는 벌전들이 많은데 너희 집은 얼마나 급했으면 벌써 16살 때부터 나한테 치고 들어왔는데, 이제 동생도 지금 20살인데 21, 서너 살부터 급하게 치고 들어오거든. 안 돼요. 동생은 저처럼 힘들면 안 돼요. 선생님 안 돼요. 되고 안 되고는 안 되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사주에 있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많이 힘들 것이다. 너가. 네가 제자라면 어떤 것이 내가 제자면 신이 어떤 것이 신이며 나한테 어떤 벌전이 있었고 어떤 조상 가물이 있었고 어떤 기기가 있었고 나한테 오시는 신명은 어디서 왔으며 이분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승복이 가야 그때부터도 신의 말씀을 내려받고 통신이 되는 제자가 되는 거야. 그 과정이 있다고. 네. 특히 강신들은 네. 가장 급한 것부터 먼저 해결을 해서 그러고도 네 마음이 이게 조상 마음인지 귀신 마음인지 기기의 마음인지 영적인 또 다른 기운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지를 본인이 정확하게 판단을 내고 그 뒤에 신을 받으러 가든 조지러 가든 내려받든 하든 안 하든 결정 지어도 늦지 않다라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요. 근데 이 벌전을 이렇게 두고 자꾸 신이네 아니네 하면 원앙들이 변복을 해가지고 신인 것처럼 너 목을 계속 쪼고 온다. 추포 한번 추포하면 놓지를 않고 너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타고 들어오는 거야. 네. 근데 이미 지금 많이 타고 들어왔단 말이야. 신보다는 조상 가물의 빙의가 지금 더 많다라는 얘기야. 정말 네가 제자라면 선생님이 앞으로도 네가 다른 쌤한테 가서 내림굿을 하고 뭐 유튜브를 찍고 유명해지고 이건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먹었던 그 마음이 끝까지 가지 않으면 제자로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거야. 네. 그래, 네가 아프면 구해줄 수도 있고 계속 느껴지면 못 느끼게 해주면 되고 아프면 안 아프게 해주면 돼. 근데 그 아플 때까지는 처음에 네 마음과 네 영혼이 어디까지 갔어서 이런 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게 옳은 거고 옳으면 어디까지가 옳음이고 아니면 그름이면 어디까지가 그름인지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이걸 해주는 선생님들이 없다라는 거야.
그냥 기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것만 계속 하니까 그러면 이 조상이나 귀신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너의 마음과 영혼 개념이 어디까지 갔었길래 도대체 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접전의 선을 찾아야만 고칠 수 있는 거라. 그렇게 해서 이 신씨 집안에 이 드높은 신, 아버지한테서 와 있는 신, 엄마한테 와 있는 신, 네가 죽어도 안 꺾이는 저 신들을 네가 타협을 보고 내릴 수가 있다고. 네. 이게 안 되면 시계는 이렇게 있는데 너는 밑에 추야. 시계는 꼼짝 안 하는데 너 혼자만 계속 움직이는 거라. 그래서 네가 이렇게 힘든 거야. 선생님이 보기에도 제가 힘든 게 맞는 건가요? 뭐가 힘든 게 맞아? 저는 제가 힘든 게 엄살이나 사치라고 자꾸 느끼는 아니지. 제가 힘든 게 이 느끼는 게 맞는 거지. 당연히 맞지. 왜 너는 너의 사주에는 청바라 맑고 깨끗한 물인데 여기 계속 잉크물을 넣게 되면 고통스럽잖아. 그 안에 있는 금붕어 같다고. 또 누가 물 한 방울 넣으면 또 그 탁수에서 막 살아남으려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인다고. 그게 고통스럽지. 왜 고통스럽지 않아? 그 병은 우리같이 영체를 다루는 사람이나 영체에 이끌려 본 사람이나 할지 일반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병이야. 너가 보시도 시절 잘못 만나가 신씨 가정에 조상 주력 다 무너지고 산수 이장 바람 개종 바람 때문에 여기까지 들어서서 아버지는 자기가 곧 법이다. 너 엄마도 진짜 머슴 아닌 머슴으로 눌려야 되고 너희들도 다 눌려야 돼. 아마 나도 너가 아버지처럼 신을 몰랐다면 나도 그랬겠지. 아름답고 예쁜 신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같이 날 것 같은 신이 왔으니까 눈 돌 때도 있고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될 때는 그 길을 가지고 주체를 못하고 아니면 상대방의 길을 꺾어야 되고 다 부셔야 되고 다 갈아마셔야 되고 다 내 앞에 굴복시켜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 네 맞아요. 아름답고 예쁜 신 아니야. 근데 아버지가 그런 신이다 보니 이 가정이 편했겠냐고. 너희들을 내 딸로 보기 이전에 신기가 있다 보니까 다 대적하는 상대로 보이고 너희들은 나한테 굴복해야 되고 너희들은 나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꺾을 거라는 게 아버지 본능에서 자꾸 나와. 근데 엄마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이러진 않았다. 처음부터 너희들한테 이러진 않았다고. 허나 살아오면서 아버지의 저 신시집을 저 변덕을 저 기운을 태산같은 저 기운을 이기지 못하니까 엄마 또한 지칠 대로 지쳐서 이제는 자식들이 어느 정도 20살 19살 20살쯤 되면서부터 엄마는 서서히 포기인 거라. 왜? 신씨 신랑 신씨 새끼들 송건니가 몇돌같이 갈린다. 나는 다 모르세. 네 맞아요. 죽으면 내가 그냥 이꼴저꼴 안 보려고 내가 죽으면 끝이지. 이러니 벌은 세게 들어오고 살아남으려고들 각자 팔 흔들고 있으니 그게 파란만장하지. 그게 신받는다고 없어지나? 그러니 신의 강은 맞다 아가. 허나 신의 벌전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벌전을 잘 알고 하나하나씩 닦아 나가면서 그 명운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도 아닌 아름답고 예쁘게 네가 안고 가고 더듬어 간다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으니 함부로 잘못되게 판단하거나 귀신하고 타협받아서 그게 신인 줄 알고 저는 몰랐어요 하고 착각하고 시작했다가는 그때부터는 네 이 명운의 땜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 어리고 아직 청춘이 있으니 살고 싶으면 판단을 내야만 돼. 이번 사례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16살 때부터 귀기가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 아버지 사이에 굉장히 아버지가 만월의 신감이다 보니 폭력이 되었든 아니면 고집이 되었든 아니면 신의 변조가 되었던 이렇게 굉장히 기복이 심했던 집에서 별로 이렇게
이렇게 따뜻함을 받고 자라지 못한 가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지금 물으러 오신 이 사례자분이 신감이다 보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뭐 신감이다, 저는 신감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힘든데 신감은 있지만 신의 벌전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16, 17살 때부터 부모한테 거의 버림받다시피 하고 계시기는 하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이 모든 지원들을 받기가 힘이 들었고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조상 가물이라든지 신의 가물의 벌전을 좀 벗긴다면 훨씬 더 차고 들어오는 게좀 덜해서 환청이거나 아니면 꿈이거나 아니면 가위 눌리는 거나 이런 것들이 좀 없어져야 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옳은 판단을 좀할것 같은 그런 자리 잡니다.